안녕하세요. 공감 여행 채널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안 7번 국도 삼척 동해 묵호에 이어 강릉에 왔는데요. 정동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958번 마실버스를 이용해서 금진항으로 이동합니다. 하루 6회만 운행하는 버스라 출발 시간을 잘 맞춰야 하지만 금진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니 택시를 이용해도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한 트레킹을 원하시면 선크루즈 호텔에 주차를 하고 이곳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버스 속에서 다시 걸어올 길과 해변 전경을 미리 살펴보았어요. 출발을 금진항에서 할 수도 있고 정동진에서도 할 수 있는데 금진항에서 출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측 보행이라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뷰가 금진항에서 정동진으로 가는 경치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강릉 바오길 9코스인 금진항에서 신곡항까지 약 2km의 헌화로를 걸을 것인데요. 헌화로는 해변을 따라가는 도로변이 아름다워 몇 차례 드라이브하면서 항상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행하게 되었네요. 헌화로는 옥계면 낙풍사거리에서 정동진역까지의 도로이지만 오늘은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금진항에서 신곡항까지만 걸을 예정입니다. 조금 더 걷고 싶으면 출발을 2.5km 아래쪽인 금진해수욕장에서 하면 됩니다. 헌화로는 굴곡진 해안도로를 따라 변화무쌍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쪽빛 바다를 지척에 두고 거닐면서 거칠고도 온화한 풍광을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금진항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조사님들도 계시는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거닐다 보면 너울성 파도가 산책로로 넘어와 짜릿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해안도로와 어우러지는 기가 막힌 절경 속을 거닐다 보면 바위를 타고 넘칠 때는 파도가 손에 닿을 듯 생생합니다. 탁 트인 시야로 인해 기암괴석과 바다의 절경이 눈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든답니다. 이 갈매기는 입에 물고기를 하나 물고 있군요. 헌화로의 백미인 금진항에서 신곡항까지의 기암괴석과 쪽빛 바다가 빚어내는 풍광은 아무리 감성이 무딘 사람이라도 마음을 녹여줄 것 같아요. 헌화로의 목적지인 신곡항의 예쁜 빨강 등대가 눈 안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아담하고 조용한 신곡항의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동신곡 바다부채기를 이용해서 정동진으로 이동합니다.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은 전체 구간이 2.86km이며 정동진과 신곡항 두 곳에서 출발이 가능합니다. 신곡항에서 출발하여 정동진으로 가는 방향이 관광객도 훨씬 적고 주차도 편하며 또한 뷰도 훨씬 좋기 때문에 신곡항 출발을 권해드립니다. 금진항까지 버스나 택시로 이동 후 헌화로를 거쳐 바다부채기를 이용해 정동진으로 가는 코스가 가장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신곡항이나 정동진에서 절반 정도 산책하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이용하더라도 신곡항 쪽 코스가 훨씬 아름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을 정도의 오르막과 내리막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해안 절벽을 따라 철제 구조물 아래로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멋진 코스랍니다. 입장료 3,000원을 지불하고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신곡항 등대와 헌화로를 배경으로 한 전망타워의 포토존도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해안 절벽을 따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세상 잡념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듯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바닥이 구멍이 뚫려있는 철제 구조물이 많아 하이힐이나 구두는 불편하니 운동화를 꼭 준비해주세요. 옮기는 발걸음마다 해안가 바다에는 파도와 기암괴석이 하얀 포마를 그려내고 있는 그저 탄성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은 동해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200에서 250만 년 전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당구입니다. 해안당구 지형에서 볼 수 있는 바다와 산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은 일상적인 바다의 안의 지루함을 덜어주고 있어요. 이 산책로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인 부채바위입니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헌화로와 정동 바다부채길을 걸어보니 눈에 보이는 풍경도 아름답고 귀로 들리는 파도 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립니다. 영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느낌을 가슴속에 담으며 완전한 힐링을 느껴본 하루였습니다. 투구바위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철조망으로 된 산책로가 바다 위에 설치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인데 파도가 밀려올 때면 저도 모르게 움찔움찔 놀라게 됩니다. 2.86km의 짧은 코스이지만 아름다운 풍광에 심취해서 걷다 보니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화면에 보이는 코스로 계속 가면 정동진 해수욕장이 나오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 선크루저 호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올라오는 경사가 아주 가파른데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일출 명소로 가장 유명한 정동진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갈매기 무리가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모래시계 공원에는 정확히 1년 동안 8톤의 모래가 흘러내리는 모래시계가 전시되어 있는데 매년 1월 1일 0시에 반바퀴 회전해줍니다. 약 200m 길이의 증기기관차로 만들어진 시간박물관에는 각종 동서양의 시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동으로 된 레일바이크도 즐겨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 멀리 보이는 선크루즈 호텔에서 해수욕장까지 걸어오는 코스가 조금 더웠지만 해변과 모래시계 공원을 거닐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일정이었어요.
이상 헌화로와 정동신 곡부책일 그리고 정동진 해수욕장까지의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